분데스리가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그거의 100% 공은 그 정도 활약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다 그래야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리춘수입니다. 이번에 구자철 선수가 자철이. 네, 알죠, 알죠. 제주로도 복귀했잖아요. 좋았죠.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K리그에서 활약을 하던 후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제 축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K리그로 돌아왔던 거에 대해서 일단은 환영을 하고, 전성기 때는 아니겠지만 임팩트가 센 선수들이에요. K리그 발전에 엄청난 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생각해서 저는 정말 박수를 드리는 일이고, 자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선수인데도 얘기하다 보면 유소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동안에 유럽에서 배운 거나 자기가 느꼈던 거, 실질적으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 머리 안에 있는 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준다라는 생각만이 좀 대단한 거고요. 또 컴백을 해서 캐리를 뛰면서 또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도움이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으니까 오래 했죠. 저는 짧게 했는데 천년도에는 몰랐을 거예요. 활동하느라고 자기 축구하느라 바쁘고 몇년 하면 경험이 생기면서 이제 쳐다보게 되고, 분데스리가의 유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거를 좀 접목시켜서 한국에 얘기를 하거나 선수들에게 하면 좋겠다 느꼈던 게 엄청 많아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던 뭐 유스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많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뭐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마무리를 한국에서 마무리를 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지성이 형이잖아요. 영표 형이라 은퇴를 그냥 K리그 와서 좀 했으면 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거든. 1년이라도 하면서 팬들한테 했으면, 그냥 팬들의 소망.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기성용도, 성룡이도 그렇고 청룡이도 그렇고 자철이까지 PD도 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내 팬이기도 하지만 이게 팬이니까 팬들 입장에선 좋다는 거지. 그쵸. 보고 싶었던 선수를 앞에서 보고, 이 입단할 때 또 주호가 있는 팀 수원FC와의 경기인데 다 선수라고 주호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다 인사를 하면서 다 환영해주는. 그 다음에 연맹에서도 전 잘했다고 보는 게,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있었어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제도를 열면서 환영을 해준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인 콜라보, 아니면 또 유스 발전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밥을 함께 하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 유럽에서 오래 있을 때 궁금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K리그 발전에서 또 우리가 뛰고, 제가 또 타이공을 위원장으로서 뒤에서 뛰어야죠. 구자철도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에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성공했죠. 구자철 선수 말고도 분데스리가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조어도 뛰었죠. 그다음에 동원이도 좀 오래 뛰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지동훈 선수는 어떻게 보면 공격수잖아요. 골수가 경기수에 비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구단에서 엄청 지동훈 선수를 되게 아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기해가지고. 분데스리가에서 약간 한국 선수들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공격수들이 참 열심히 하죠. 이 공격수들이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골이 준대 수비를 많이 해요. 유럽의 어떤 탑 클래스의 공격수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역할이 커요. 그러면은 상위권에 있는 팀은 상관이 없죠. 빌드업 과정에서 너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좀 덜 수비한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풀어나올 수 있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하위권 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팀들은 이제 공격수가 얼마만큼 수비를 치중해 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달려있어요. 한 골이라도 덜 먹히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보다 비기거나 지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건 공격은 당연한 건데, 골은 선수가 넣어야죠. 당연한 건데, 수비도 그만큼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분배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발이라도 더 뛰어줄 수 있는 그 활동량이. 그렇죠.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희생하는 역할의 공격수를 한국으로서 많이 찾을 수 있죠. 수비를 많이 해주고. 근데 만약에 지동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바이레미나이나 도르트문트에 있으면 골을 넣어야 돼요. 흥민이가 이제 득점으로서 인정받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큰 팀에서는 득점으로 가야 된다면, 약간 중하위권 팀은 강등을 피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입으로 떨어지는 거. 그 우리가 보는 포인트면은 좀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구단을 생각하는 희생도와
갖춰야 되는 면은 크기 때문에 오래 있던 거거든요. 유럽 구단은 돈이 많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공격수를 계속 데리고 있고 있진 않아요. 그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웃긴 건 송윤수는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는 수비도 엄청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수비하면서도 포인트를 넣어주는데도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나올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스페인의 1호예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못 가요. 아, 형 후배들이? 아, 미안합니다. 그런 것도 있죠. 이미지라는 게. 아주 웃으면서도 좀 웃기 싫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도 차범 감독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아, 홍보로? 네. 어... 그 난리 났었어요. 아... 팬들이 알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붐을? 네. 아 진짜? 유럽은 이제 운동할 때 팬들이 있는데 그 팬들도 다 알아봐요. 차붐 진짜로 그 정도로 알아요. 저도 이제 중계를 해봤었으니까 중계를 하게 되면 전설적인 선수들이 다 각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친구들이 감독님에게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와... 네. 확실히 레전드들의 레전드. 네, 완전히. 와... 네.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했었고 또 흥미냐 가서 성공을 해서 토트넘까지 갔고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하면은 차범근 감독님 그다음에 흥민이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분데스리가에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의 100% 공은 차범 감독님하고 흥민이한테 있죠. 투자하는데 그 정도 벌어야 되고요. 네. 활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무조건 했잖아요.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전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전 이 얘기 할 때마다 강인이한테도 미안하고 선배가 좀 더 골도 넣고 좀 성공을 했으면 분명한 건 차범 감독님과 손흥민의 활약이 진출에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한국의 유소년들이 그 토트넘에서 많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하죠. 흥민이가 지금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생각하는 한국인의 위상은 너무 높을 거예요. 엄청 올라가요. 지금 감독이 몇 명이 바뀌었어요? 세계적인 감독으로 다 좋아해요. 무리뉴, 콘테, 포체티노 다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래 감독 바뀔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쓰던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도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싸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소년 중에서도 나중에 10년 뒤에 토트넘 하나 나오겠네. 당연히 10년 뒤에 토트넘을 가는 사람이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토트넘에서는 다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흥민이가 뭐 인기가 좋다 팬들이 많다 해서 흥민이 팬 드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활약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다 그래야죠. 뭘 그걸 가지고 뭐 한두 경기 보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이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구자철 선수가 이 유럽에 활약하다 K리그 복귀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K리그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치수 감사합니다.